오늘 이 녀석들이 태안의 바다를 점령할 예정이랍니다. 정말 재밌겠는데요. 그러나 의심 많은 우리 유아씨. 근데 진짜 고기 잡히긴 잡혀. 이렇게 오늘 스피드만 붙이다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? 사람 못 믿으시는가 봐.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? 고기가 올 그 때를 기다리는 건 사람이나 배나 마찬가지인데요. 오! 어? 잡았다! 드디어 첫 번째 고기가 잡혔습니다. 이 작은 배가 대형 어선 부럽지 않은 순간입니다. 요즘 태안 바다에는 요놈이 제철이라는데요. 우럭. 제대로 낚았네요. 우럭이죠? 네, 우럭입니다. 우와! 물었어. 그때. 잡혔어요? 네, 물었어요. 느낌 있으신가 봐요. 어디요? 또 빨리 올라오네요. 있어요. 오! 오! 망둥어가 걸려들었습니다. 이름처럼 생김새도 참 귀엽죠? 아! 진짜! 우와! 아, 근데 부럽긴 한데요. 지금 그러고 계세요. 저도 빨리 잡아야 돼요. 이거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. 기다리세요. 마음 급해진 그녀,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잡았다! 잡았어요? 드디어 그녀의 배도 항구로 들어오는데요. 오, 끌고 와요. 정말 고기가 잡혔나 봤더니 오! 와, 진짜 잡혔네요. 사실 이 물고기 1시간 반을 기다려 잡은 귀한 선물이에요. 어쨌든 낚시에 성공한 그녀. 고기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바다 낚시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회 아니겠어요? 입에 척척 감기고요. 이 바다의 냄새, 향이 입안에서 막 맴돌고 있어요. 네가 먹어, 네가.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태안 바다에 푹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 망망대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나란히 자리 잡은 이 바위는 할매 할배 바위인데요. 서로를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물때를 맞추면 길이 생기는 곳이죠. 한편 갯벌에서 호미질이 한창인 사람들, 뭔가 캐는 모양인데요? 아니 그런데 유아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 세상에나 정말 오마이갓드 가끔 쳐다가 얼굴 변하지. 아이고 진짜 남사스러워 죽겠네요. 진짜. 부끄러워요. 모르세요? 2013 맛쪽의 패션이잖아요. 어쨌거나 태안의 패셔니스트 유아씨 등장이요. 그나저나 이 갯벌에 대체 왜 오신 거예요? 제가요 지금 혼자 맛쪽에를 잡는데 도저히 잡히지가 않아요. 그래요?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구멍을 알아야 돼. 여기 있네. 어디요? 여기 있어. 맛쪽에 잡는 법 다들 아시죠? 깊은 데 있으면 안 되는데. 짠 건데. 네.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. 나왔다! 잡았네! 형님! 이거! 그러나 서울 처녀 유아 씨는 맛조개 잡이가 많이 신기하기만 합니다. 네. 아! 그렇죠. 오! 진짜 나왔어요! 맛조개! 오!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맛조개 사냥에 나서는데요. 두 개! 오늘 저녁은 아주 맛조개로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? 괜찮네요. 네, 저 좀 맛조개 잡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취직해도 될 것 같아요. 선생님, 저 여기 남아서 맨날 맛조개 잡는 거 도와드릴까요? 취직 안 받아줄래요? 아직 왜요? 받았어요. 왜요? 돌을 낚아야 됩니다, 돌을. 이거 맛조개 마음을 비우고 돌을 낚아야 이거 네. 잡을 수 있는 조개이기 때문에 네. 예, 기다림도 필요하거든요. 아직 멀었어요? 그럼요, 아직 멀었죠. 어, 저 책 되게 많이 읽어요. 아, 공자, 노자, 데카르트. 저 돌을 비우는 책도 되게 많이 읽어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말이 너무 많죠, 그죠? 안 잡아요. 얘들아, 이거를 해야지 나와. 손을 한번 들어. 가르치는 거예요? 기다림 시작. 기다림. 아이들 앞에서 일장 연설에 나섰습니다. 나왔다! 얘들아! 기다림! 맛조개가 고개를 내미는 이 순간을 아이들은 오랫동안 기억하겠죠.
그러나 듣는 둥 마는 둥 맛 쪽의 자비에 열중한 아이들.